야. 랭스턴 광산. 랭스턴 광산에서 루디거와 그의 프로젝트 흔적을 찾으세요. 나니? 일단 확인. 여기가 1층이고 그럼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으아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돌출부에 내려서 2층! 지하 2층인 거네. 여기도 랭스턴 광산 2층. 아니 부금 개무섭다고요. 그러면 지하 3층까지 있는 거야? 자 마지막 엘리베이터가 완전 그냥 꺼졌었네. 개박살이 났었네. 자 3층. 아 나 너무 무서워. 아 나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랭스턴 광산 최하층. 아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미지의 공포가 너무 커요 지금. 무섭다 무서워. 여기서 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긴 뭐지? 어? 필터다. 필터다! 필터다! 아니, 필터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렇다는 건! 이 앞은 영락없는 오염지역이겠군. 솔직히 필터를 전혀 안 주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 2.3리터! This pack is getting kind of heavy. 오케이. 이거 버려 그냥. 너무 무거워. 이것도 잠깐 내려놓고. 쉬. 이거 하나만 들고 가자. 포먼의 열쇠 필요. 와, 포먼이 여기 관리자인가 보다. 아, 뭐 잠겨 있는 게 되게 많네. 아, 씨, 궁금하게 시리. 아, 뭐 얼마나 개쩌는 걸 숨겨놨으면 다 잠가 놓으셨어요. 세계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아니 세계가 멸망하게 생긴 게 아니라 멸망했지. 나 혼자 남았으니까. 여기 막 뭐 계속 올라가지는데 이건 뭐냐 이거. 자 열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Something's gotta go. 어 침대. 자고 가자. 어차피 지금 광산 아니어서 계속 불을 켜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먹을 거는 지금 너무 미련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무거운 거 위주로. 아니 제일 무거운 건 이건데 씨.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라고 여기 상자가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나무 상자가 여기 왜 있는 거지? 아, 중간중간에 컨테이너가 엄청 많네. 어? 녹색 보온병. 내 건 빨간색. 내게 더 이쁘다. 낄낄. 카페. Should come in handy. 나줄까요? too much stuff to carry. 어? 뭐야 이거?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광부형 헬멧은 작업 현장에서 장시간 착용해도 보온성을 유지하고 바람 누출을 최소화하면서 뛰어난 신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에이, 그래도 이거보다 좋겠어? 보온성이 어디 있는데? 착용샷만 볼까? 어, 뭐야, 귀여워. 그래서 보온성이 어디 계신데요? 보온성을 유지한다며요. 장식인가?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아무 이유 없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뭐지? 진짜 뭐지 이거? 방어력이 높은가? 산대? 이거랑 똑같은데 방어도가? 아니 뭐지 진짜? 몰라. 자. 너니? 포먼? Hope nobody needs this anymore. 와, 철편. 새 거를 주네. 이거 버리자 이제. 두 개 버리고. 위쪽은 다 둘러봤어요. 이제 위쪽 다 둘러봤고, 자 이제 이 어두컴컴한 길을 가야 되는데 아 너무 무서운데. 아우 야, 불금도 맞춰서 나오는 거 무슨 일이야 진짜. 이렇게 통로가 커다란 광산은 나 처음 봐. 여기에 불 붙일 수 있나 혹시? 어? 와! 이거 영구적인 건가? 어어 뭐야? 아씨. 시작인가? 광부의 재킷, 내구성이 뛰어난 방수 재킷입니다. 평균적인 보온성으로 지하 또는 지상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알맞게 겹쳐 입으세요. 호. 와, 목소리도 보온성이 뛰어나진 않네요. 방수가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내게 더 쩔고, 이건 그냥 내려놓자. 이거 엄청 무겁네. 야, 필터 닿는 속도 실화야? 야, 이거 아, 아 이거 너무 빨리 닿는데? That'll come in handy.
야, 여과통. 오, 야, 필터 간다. 야, 이 개오마야. 야, 이거 여유롭게 파밍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미친듯이 뛰어야 돼. 아니 무슨 필터가 씨. 이 다는 속도가. 이 사람 속 막혀서 죽었어. 필터다. 이거 필터 계속 먹으면서 가야 돼. 에이 너무 빨리 달아. 이거 어떡해. 이거 계산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필터 한두 개 남으면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막 달려야 돼 이거. 어 필터다. 그래도 여전히 잘 찾아보면은 필터는 좀 은근히 많이 보이네요. 빨리. 닥쳐! 너 많이 들고 다녀야 돼. 필터 많이 들고 다녀야 된다고. 저 불빛이 있네? 뭐야 이거. 여긴 어디지? 어 필터 멈췄어요. 어? 이거 망가짐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있나? 이거 재활용이 돼 혹시? 방독면용 일회용 필터라고 아예 써있는데? 무게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 들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을까? 우와 진짜 광산같이 생겼다. 아니 진짜 광산이지만 와 진짜 광산이다. 와 바닥 봐봐 안 무너지게. 뭐가 들어있지? 얘들아 나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 디스웨이아웃 나가는 길 이라고 써있네요. 야 이거 오 길이 좀 어? 아, 야 으 에 으 아 아씨 생각해보니까 2층이랑 1층은 둘러보지도 않았는데. 필터 일단 필터 위주로 파밍하자. 아이고 또 다 썼어. 지금 먹을 거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먹을 거는 챙기지 않겠습니다. 여긴 뭐예요? 아니 나 너무 가고 싶게 생겼는데? 야 이거 못 참아 나 갈 거임. 아 근데 너무 느린데? 플레임님 무전기 켜봐요. 불이 켜져 있는 게 뭔가 쎄한데? 설마 어? 뭐야 이거 왜 켜져? 지금 밤인가? 오로라가 떠서 지금 불이 막 깜빡깜빡 걸고 있는 건가? 야 근데 광산인데 무전기가 켜질 리가 없는데?
원래 안 켜지지 않아? 무전기가? 광산 안에선 아예 안 켜지잖아. 우와 우와 여기 다시 올라왔구나 내가. 밑으로 더 내려가자. 어? 아 덜렁다크 하시나봐요?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별풍선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무게가 넘어가서 그런가? 너무 무겁다. 좀 과감하게 버릴까? 아,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제 좀 버리자. 이거 마시고 고기 그냥 버릴게요. 이거 먹으려면 또 한참 남았어. 와 이거 먹을 거 진짜 많다. 지금 여과통 몇 개 있나요? 다섯 개요. 시체가 있네? 설마 네가 포먼이니? 설마? 맞네! 야! 광산 사무실 열쇠. 랭스턴 광산에 어려웠던 시절 사용된 관리실 열쇠입니다. 근데 얘가 포먼 열쇠인진 모르겠어. 관리실 열쇠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얘가 포먼이 맞아? 가보자.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지? 어,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발걸음이 확실히 빨라졌고요. 고기를 얻을 수 없는 만큼 이런 일반 파밍하는 곳에서 음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길 잃기 딱 좋네 이거. 무전기가 반응이 있나? 켜지기는 하는데 반응은 없거든? 이건 또 뭐야? 화학 부츠? 뛰어난 방수 기능을 갖춘 이 부츠는 습기가 많은 지하 환경에 적합합니다. 독성 화학물질과 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들고 가자. 어 이건 필요할 것 같다. 질식 풀렸다고? 그러네. 와 화약통까지. 여기 통 크다. 이거 내가 봤을 때 그 오염지역 밟고 가는 거? 그거 괜찮지 않을까? 어? 설마 그 오염지역은 야! 아 그건가 봐! 야! 아 아까 그 옷도 챙길걸!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화학물질 중독은 그 방호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내성 생기는 거 아냐? 그지?
방독면만으로 화학 중독을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독구름도 아니고 그게. 아이씨, 그 옷을 챙겼어야 됐네. 여긴 또 어디야? 어? 뭐야? 어? 골트 커터? 에? 이거 이게 뭐야? 진짜 별게 다 필요하네. 와, 진짜. 그래, 이런데 말이야. 이런데. 이런데 밟고 가려면 신발 무조건 필요하지. 너무 무섭다. 쇠톱으로는 저렇게 굵은 쇠사슬은 안 잘리지 않나? 애초에 내가 지금 쇠톱을 갖고 있거든? 안 써지는 거 보면 안 되나봐. 광산 내부는 지도 안 그려져요. 그려져요?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실내선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역시나 안 되는군요. 아니, 그리고 광산의 불빛, 이거 실화예요? 불이 들어왔는데 뭔 불빛이 이따위로. 야, 그냥 불이 꺼져 있는 게 낫겠다. 나 지금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 그렇지 않니? 얘들아? 여기가 어디고? 아, 왔던 곳이네. 왔던 곳이야. 포먼의 열쇠 필요. 어, 역시! 포먼의 열쇠 따로 있다. 관리실 열쇠 따로 있고. 그리고 아까 관리실 열쇠로 잠겨있던 곳 한 곳 있었는데? 하품이 나와 지금! 오, 야, 켜져 있는 거 봐. 어디가 관리실 문으로 닫혀 있었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여기가 아닌가? 훨씬 전이었나? 와, 불 들어온 거 소름 끼쳐. 일단 자자. 뭐가 됐든. 어? 컴퓨터 못 보나?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팍팍 쓰면 안 되는데. 뭐야? 밀실 공포증이. 이거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래 있긴 했어. I could use a drink. 인정. 너무 오래 있긴 했다. 아유, 좀 나가서 지내야 되겠는데요?
아, 이런 화학 제품들이 좀 무게가 많이 나가네. 이거 화학 재킷까지 챙기면은 좀 많이 무거워질 것 같은데. 무게를 줄이자. 이거 두 개 버리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네요. 화학 자켓을 찾으러 갑시다.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서 자신은 좀 없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찾겠지. 바지도 있으려나? 일단 방독면 쓰고. 이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여기 있다. 가자. 일단 밀실 공포증은 잠을 실내에서 못 자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컨디션만 멀쩡하다면은 지금 막 당장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전모도 챙기자고? 아니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타고 이제 2층을 가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0.07 도토리 버류. 좋아, 괜찮아졌죠? 타고 이제 그럼 위로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완전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저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올라가. 아 그러고 보니까 방독면 쓰고 있었네 나. 와 진짜 극한 체험하고 있었네. 얘가 어디 아무것도 안 보여. 어우 잘 보인다 씨. 야 이 큰일 났네 근데 이거. 잠부터 자고. 밀실 공포증 생겼다. 실내에 너무 오래 머무른 탓에 숨이 막혀옵니다. 24시간 동안 실내에서 잘 수 없습니다. 차례 잘 됐어. 마지막으로 지금 딱 자고 깔끔해졌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하자고. 자 내려가자. 여기다.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여기야. 아, 잘 보이네 이제. 이제 어떻게든 밖으로 나갑시다.
돌아다닐 곳은 많으니. 좋아요. 자, 이제 실험을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방독면. 방독면 끼고 가보겠습니다. 어? 방독면만 써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필터 다는 속도가 다른가? 를 테스트 해봅시다. 자, 이렇게 착용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비슷한데? 예, 일단 하나를 버리고 다시 한번 보자. 야, 똑같아, 똑같아. 속도 똑같아. 이거 버려. 아무 의미 없어. 에이, 채! 쓰레기였네. 차라리 잘 됐어. 방독면만 있으면 돼. 잘 있어. 주변 좀만 더 둘러봅시다. 어? 저기 먼 곳에도 기차... 아니 정류장? 정거장? 같은 건물이 보이긴 하네요.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내가 잡은 늑대들이구나. 밀실 공포증 24시간을 밖에서 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차량 같은 거 있으면 거기 내에서 자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면 방독면이 메인 보상이 아니라 포먼 시체를 찾는 게 메인 보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먼 시체가 메인 보상인데? 아까 건물 앞쪽에 차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지금은 바로 잘 거 아니니까. 일단 여기로 한번 가볼게. 나 궁금하다. 저기는 어느 정도 이제 둘러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곳 좀 가보자. 나 무게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가벼워졌지? 나 뭐 했다고? 아, 무게를 싹 비우고 옷을 집었었는데 옷을 버렸구나. 오케이, 오케이. 덕분에 엄청 많이 가벼워졌네요. 좀 이것저것 과감하게 버렸었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어. 이건 뭐지? 어딘가에서 늑대 소리가 들리는. 이 파이프 따라서 쭉 가보자.
어? 사슴? 엥? 여기 왜 조명탄이 있어? 대놓고? 완료되지 않은 채굴. 아, 왜 또. 아니,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나한테 와. 얼마나 공격적인가? 얼마나 절실한 거야, 너네. 아니, 옆에 사슴도 있잖아. 사슴 안 먹었어? 사슴도 혹시 썩었니? 피폐해진 사슴. 0.8kg 남았네. 세상에.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저것뿐이야? 어, 여기 길이 있는데요? 어? 저기 동굴인가? 아닌가? 이건 뭐야? 엄마 엄마 떨어질까 무서워. 플레임님 귀여운 강아지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네요. 정말 부러워요. 야, 인기 두 번 많으면 바로 저 세상에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 할 수 있겠다. 멀쩡한 사슴이다. 웬일? 여기도 길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저긴 또 뭐가 있을까? 다 궁금한 것들 투성이네 아주. 사슴 먹을 수 있나 한번 볼까? 지도를 그리고 싶은데 수치 많이 없어서. 뭐야, 왜 안 맞아? 이게 빗나갔네. 아이씨. 야, 여긴 도대체 어디냐? 한번 그리자. 어디고? 포머는 어디 있을까? 포머니 관리자 열쇠로 열 수 있는 그 컨테이너 안에 있지 않을까? 이중으로 봉인을 해둔 거지.
안녕 토끼야. 토끼야. 토끼야, 내가 인사하잖니. 토끼야? 야! 뭐야 이건? 오잉? 랭스턴 광산 다른 입구 지역이네. 뭐 둘러본 김에 여기로 가볼까? 아니 근데 밀실 공포증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그런데. 그냥 대충 보자. 와 기름 3.8리터! 당장 버려 이거. 이거 좀 채우고. 야, 3.8리터짜리는 또 처음 보네. 4리터가 최대인데. 여긴 또 어디고? 아무것도 안 보여. 100피트 레벨. 오, 양쪽으로 길이 나뉘어져 있네요. 어, 여기 불 피우고 잘 수 있는 곳이야. 냄비도 있고. 여긴 실내 판정이어서 못 자겠지? 아이고. 혹시 모르니까 랜턴 끄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내려가면은 월 정도 못 채워가지고 죽을 수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챙기라고? 늦었어 이미. 다시 못 내려가. 월 정도 바닥나서. 자동차를 찾자. 원래 있던 길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동굴을 찾던가. 동굴은 실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광부의 발자취. 새로운 맵이 막 계속 열리네. 눈이 내리고 해가 지고 있군요. 썩 좋지 않네요 상황이. 연유나 먹을까? 여유롭게. 연유 눈대피소도 실내 판정인가요? 아니요, 눈대피소는 야외 판정이죠. 그러네. 눈대피소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근데 귀찮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무 막대는 좀 틈틈이 모아두자. 5개. 하나 만들려면 총 15개의 나무 막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상 모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모아둬야 돼요. 뭐야? 아이고, 나 못 봤어, 곰을.
어떡해. 갑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Gotta stop that bleeding. It's getting dark out here. Time to look for shelter. 아. 아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우야, 아이, 너무 아픈데. 옷이 얼마나 찢어졌냐고? 아우야, 장갑이 엄청 많이 찢어졌네. 신발이랑. 아이고 야, 바지는 찢어졌네. 어제 이리로 온다. 아, 야, 지금 걸리면 나 진짜 이 영원히 빠이빠이 할 수 있어. 이거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싸우려면 불 확실하게 붙이고 싸워야 돼. 어디 있지, 곰? 뭐 이 새끼야! 덤벼! 쌍놈이. 빨리 가자. 쟤 잡을 생각하지 말고. 잡으려다가 골로 간다. 눈대피소 만들 천도 없다고? 아니야, 천은 있어. 천 딱 다섯 개 있어. 눈대피소 나무막대 15개. 잠자기 전에 허브티 꼭 마시라고 좀 해줘요. 아, 근데 너무 허허벌판인데? 이건 문제가 있어. 아니, 아, 안 좋은데 이거? 어, 이거 많이 안 좋은데? 야, 안개 끼고 눈 내린다, 이거. 이거는 켜지니? 안 켜지네? 어떡하지? 얘들아. 형, 지금 살짝 무섭다. 아이고, 야. 그냥 벽이었네. 진짜 그냥 눈대피소 만들어야 되나? 근데 그건 진짜 최후의 방법이다. 아직 괜찮아. 아직 몰라. 뭐가 보여야 말이지. 아니, 이 불을 끄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얘가 어디야? 험준한 길.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 이거 진짜 안 좋은데? 진짜? 이거 진짜 대피소 만들어야겠는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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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가 나뭇가지를 찾아야 돼, 나뭇가지. 지금 나뭇가지 몇 개 있어? 다섯 개! 여깄다, 나뭇가지. 세 개. 빨리 부셔. 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 조졌다, 이거. 나뭇가지. 나뭇가지, 여깄다. 부셔. 됐어. 이거 말고 눈 대피소. Something's making me feel tired. 일단 그냥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아까 초록색으로 떴는데. 자리 좀 잘 좀 잡아봐. 됐다. 45분. 만든다. 으아, 야, 날씨 봐, 씨. 들어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래, 이러려고 내가 1,005개 계속 들고 다녔던 거야. 그래, 잘 썼다. 잘했어, 잘했어. 이보다 더 확실한 때가 없었어. 으아, 잘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자볼까? 한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3시간만 자보자. 아, 허브티. 아, 우린 분명히 말했슈. 이런 젠장. 마셔, 마셔. 됐어. 와, 날씨 봐. 진짜 다행이다. 이러면 옷 수리할 천이 없지 않아요? 지금 옷 수리가 문제예요? 제 목숨이 날라가게 생겼다니까요? 와, 너무 좋아.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씨. 다 가자. 이건 분해해서 가자. 1,002개. 하, 다행이다, 씨. 알고 보니 막 바로 옆에 동굴이 있었던 거 아니야? 휴. 진짜 다행이다. 저기 왜 밧줄이 있냐? 궁금하게. 올라가 볼까? 야, 밧줄 타고 위로 올라가 보자. 저기 뭐가 있는 거지? 여긴 또 뭐야? 엥? 엥? 이?
아니 뭐 신기한 것들이 잔뜩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우와. 폭포 뒤에 동굴이네. 너무 멋지다. 여기가 아까 그 높은 곳에서 봤던 그 평야 같은데. 일실공포증 7시간 다음날부터는 잘 수 있겠다. 새 장소 발견 영원한 폭포 멋지네. 영원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니. 밀실공포증이 24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자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굴이다. 밧줄은 다음에 하자. 오염구역 동굴 새 장소가 아닌 걸로 봐서 동굴은 다 이어져 있나봐. 와 여긴 뭐야? 폭포가 있네? 저 폭포 따라서 내려가면 옷 다 젖는 건가? 그 진짜 이런 거 막 둘러보다가 진짜 삐끗해가지고 어어어어 하면서 캐릭터 죽어버리면 어떡해? 뭘 어떻게 그걸로 덜렁다크 연재 끝이지.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엔딩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어? 사람이 생존했던 흔적 침대도 있네. 동굴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걸까? 뭐야? 에? 바닥이 안 보이는데?
막다른 길이잖아. 아 근데 괜히 동굴 들어온 거 아닐까? 나 바깥으로 나가는 길 못 찾으면 또 잠 못 자는데. 아이씨, 밀실 공포증 다 풀리고 나서 들어올 걸. 아니 동굴이 너무 깊어 생각했던 것보다. 왜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니 뭐 어디까지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 뭔 또 두 갈래 길이야 개 패고 싶게. 아니 이거 동굴이 어? 아니 어? 뭐야? 저 위로야? 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지금 맞게 잘 가고 있는 건가? 어? 저기 불빛이 있어. 아 근데 나 지금 너무 깊숙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불빛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 에? 바깥.. 어? 뭐.. 어? 설마.. 나 여기인데? 나 지금 여기로 나왔어. 그지? 아 맞네! 야! 버려진 활주로다! 아 이 동굴이 이 동굴이구나! 어쩌지? 아 여기서 자자. 잘 됐다. 네 오염지역 잘 봤고요. 돌아가자 이제. 여기 위험하지 않냐고? 뭘로? 아 몰라 안개 끼면 또 뭐 불면증 한번 걸리지 뭐. 불면증 디버프가 막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잤을 때 좀 깊게 잘 못 잔다? 그러니까 허브티 마시면서 자면은 상쇄되는 정도? 불면증이라고 막 아예 못 자는 것도 아니라서. 맞아 오염지역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안전하지. 여 옷 같은 거 없어? 옷? 아... 천이 좀 필요한데. 야 그럼 여기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니까 여기로 가서 천을 좀 얻자. 아직도 유튜브랑 차이 많이 나냐고요? 아마 내일 연재되는 게 특수 벙커 편이죠? 특수 벙커를 처음 발견하는 거? 지금 저희가 어떤 단계냐면 특수 벙커를 처음 발견하고 이제 그때부터 목표를 세워서 막 특수벙커 숨겨져 있는 곳 전부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다 찾은 상태입니다. 다 찾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지금 DLC에 추가된 새로운 맵 탐험하고 온 상태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좀 많이 나죠. 얘들아, 갑자기 안개 끼는데? 이게 맞나?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니야, 저기 관제 탑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 저거. 쭉 직진하면 돼. 야, 마우스에서 손 떼. 그냥 직진하면 돼. 아, 맞다. 이거 무슨 자동 걷기 키 있지 않았어? 자동 걷기 키가 뭐였지? 제트키라고? 안 되는데? 아, 뭔가 키가 있었는데? 컨트롤 키 지정 자동 걷기 Z로 돼 있는데 자동 걷기가 꺼져 있네. 옵션이 초기화가 됐나 봐. 가자. 잠시 저체 타임? 아유, 그래도 화면도 안 보고 채팅만 보고 있을 순 없지. 늑대 같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 늑대? 여기에서 늑대 만나면 좀 반가울지도. 살이 토실토실 오른 귀여운 우리 늑대짱. 별로 막 공격적이지도 않고. 아니 근데 나 진짜 저번에 말했던 늑대 동료 시스템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늑대 있다 진짜로. 그렇지 않아? 근데 늑대 아이디어 진짜 채용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천을 다섯 개 얻어야 돼요. 자동 걷기 끄고. 시다 다섯 개 바로 얻네 그냥. 좋다. 그리고 여기서는 잠을 못 자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면 바로 앞에 차 있거든. 여기서 잠을 자는 거지.
허브티? 부티부티 허브티. 좋은 생각인데. 멸실 공포증 치료됐고요. 이제 허브티랑 커피 좀 또 만들어야겠다. 물도 더 끓이고. 여기서 할 거 다 하고 가자. 멸실 치료됐으니까. 뭐야? 아이, 또 시작이네 이거. 허즈 뭐. 아, 허즈 뭐. 야, 그래도 밝아서 좋다. 여긴 뭐가 이렇게 많은겨? 숱이다. 숱 몇 개 있어? 어우, 8개. 오마이갓. 하루에 불이나 붙입시다. 하고 물 끓이고 한숨 잘까? 아니야, 곧 해가 없어지는데 굳이 잠을 잘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는 감자. 감자 겁나 많아. 완전 졸라 많아. 옷 수선도 하자고? 아, 어, 그래. 여유롭게. 옷 수선 갑시다. 22분. 한 번 더 수리해도 되겠는데? 한 번 더 끓이자. 1시간 7분. 밤이 되고 안개가 사라졌군요. 물 한 번 더 끓이자. 건조된 가죽 미리미리 주워놓길 잘했네. 아직 두 개나 남았어. 좋아요, 이제. 어, 패딩이 조금 찢어졌네. 33분. 딱인데?
몇분 남았지? 35분 35도 24분 22분 뒤에 끓음 완벽해. 그리고 죽고 이제 침대를 더듬더듬 찾아봐. 얘들아 얘들아 침대가 어딨을까? 침대! 전혀 모르겠어. 불 켜. 여기가 어딘겨? 왜 엄한 곳에서 침대를 찾고 물 마시고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일어나서 침 좀 닦고 먹을 거 좀 먹어주고 썩은 것들 위주로 먹어줍시다. 꼴보기 싫으니까. 곰한테서 다친 상처가 벌써 다 회복이 됐군요. 자 이제 끓입시다. 커피랑 허브티 만들어 볼게요. 깡통으로 커피 4잔 허브티 2잔 충분해. 허브티 내려놔. 그리고 다 했어. 다시 물 마시고 이걸 기점으로 뒤로 쑥 온 다음에 바닥을 보면 침대가 왜 종이 상자와 사다리가 보이지? 침대! 침대야! 여깄다! 2시간 자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